네, 둘, 셋. 안녕하세요, 오타쿠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크랑클에서 메인 보컬을 맡고 있는 정인성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크랑클 서한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크랑클 오희준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크랑클 지훈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크랑클의 이동원이라고 합니다. 저희 크나큰 네 번째 싱글 앨범 KKSS 컬렉션이고요. 저희 모델들 크나큰이 모델 컨셉으로 이렇게 돌아온 그런 앨범이고요. 타이틀곡은 선셋이라는 곡인데 히트작곡가 낯선 형이 프로듀싱에 참여해주셨고 정말 사랑에 푹 빠진 한 남자가 그 여자에게 헤어나오지 못해 그런 마음, 감정을 담는 그런 곡입니다. 많이 사랑해주세요. 둘, 셋! Sunset, down, down, the foyer. Down, down, the sunset. Down, down, the foyer. Down, down, the sunset. Down, down, the foyer. 힘들었던 점은 일단 다들 저희 멤버들 다 똑같은 생각일 텐데 저희 기존 뮤직비디오보다 훨씬 고무신이 많았고요. 그리고 개인씬이 조금 시간이 많이 줄어들어서 쉴 시간이 많이 없었어요. 조금 틈나는 시간도 많이 없었기 때문에 조금 더 힘들었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네, 네, 네. 항상 좀 이렇게 밥을 똑같은 것만 먹어야 됐어가지고 그게 조금 힘들었었고 그래도 나이가 들기 전에 한번 젊을 때 한 번쯤은 어딘가에 공개를 하자라는 생각으로 좀 임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그 결과물이 굉장히 멋있게 감독님이 잘 찍어주신 덕분에 잘 나온 것 같아서 그리고 저희 크나큰의 리터 포인트 매력은 바로 우선 펀치한 키와 그리고 다들 잘 보이잖아요. 그리고 저희 또 귀여워요. 그리고 저희 이제 키우 깨봐. 헐, 진짜 귀엽다. 이런 게 바로 리터 포인트 아닐까. 정말 감사합니다. 저희 한 명 한 명 다 너무너무 귀여워. 네, 이런 게 포인트 아닐까요? 저는 다 같이 그 IQ를 재보러 가고 그러니까 점수 나오잖아요. 몇 점인지 한 번씩 한번 재보고 싶어요. 재밌을 것 같아요. 네. 그리고 또 그런 것도 해보고 싶어요. 공포체험. 아, 좋죠. 네. 그리고 그냥 기절해보니까 각자의 취미 생활을 하루 동안 낱낱이 펼쳐보는 그냥 보이는 것 같아요. 너무 좋죠. 네. 저희가 저희 크나큰이 만들어낸 단어 하나 있어요. 운이라고. 운이. 무한이야기. 맞아. 그래서 오늘 선물이라고 하자 이러면 삼겹살 무한히 들어가자. 그 또 있잖아. 나 미쳐. 나 미쳐도 있어. 나 돈 때문에 미쳐. 야, 저희가 안무할 때 돈 때문에 미쳐. 안무가 좀 고난이도라서 기타 좀 여러 명이 많이 틀렸어요. 그래서 아마 다시 사실 처음부터 쳐야 되니까 인생에 틀리면 돈 때문에 미쳐. 인성 때문에 미쳐. 그런. 인대 눈, 인성 때문에 나 좀 돌아볼까? 그런 게 있죠. 안녕. 20. 20 됐습니다. 19. 19.4. 19.4. 19.5. 거의 국제신화 아니에요? 도핑 테스트 궁금해하시니까 10회! 19.5! 제가 제일 큰 걸로 21회로 도구가 제일 큽니다. 축하드려요. 아, 감사합니다. 너무 좋은 집인데 형은 안녕. 형은 안녕. 저는 통장이 100억꼬치 그걸 100억밖에 안 돼. 저는 그 정도면 될 것 같아요. 한 번이면 평생 건강한 죽을 때까지. 나 있어. 저는 이 상태 모든 사람 그대로 안 죽기. 그러니까
그러니까 영원히 영원하게 이 상태로 영원하게 막 뭐 다치는 거 이런 거 없이 저는 몸에서 불이 나오는 청력을 얻고 싶어요. 저는 저희 음악방송 아 그거 규빈 안녕 규빈은 안녕 어 저 있어요 여행가 킹카벨 저도 있어요 같이 낚시 가고 저 레저 스포츠 즐겨 가지고 그 거기 가평 이런 데 있잖아요 뭐 타고 막 재밌을까요? 하루에요? 저는 친구처럼 지내보고 싶어요 그냥 김치랑 같이 가? 소소하게 같이 쇼핑 가고 밥도 먹고 게임 가고 카페도 가고 게임방도 가고 술도 하고 게임도 하고 그거 안 돼? 저도 낚시 무조건 낚시 선생님 안녕하세요 저는 친구들을 만나는 편이에요 원래 집돌이가 다 아닌 것 같아요 또 잘 돌아다니고 저 같은 경우에는 그냥 집에서 아무 생각 안 나게 게임을 하는 것 같아요 저는 스트레스 해소가 되는 느낌을 잘 못 받아가지고 그런 건 없는데 열받을 때 하는 거 놀거리는 거 이거는 저 어렸을 때부터 하는 거거든요 지금 나 스트레스 받거나 열받게 하면 볼을 꼬리는 습관이 있어요 어, 저는 약간 혼자 산책하는 건 되게 좋아하고 완전 분위기 다운 그냥 되게 무슨 일이네 옷도 시간이 되면 인성이랑 같이 낚시 가는 걸 오, 완전 감성 그니까 완전 SNS에 해시태그 많이 할 거 같아 감성 오늘 하루도 수고한 나이에 이런 거 주는 선물 아 힘드네 저는 무조건 폭식하면서 무리하게 그래서 스트레스 받아 살찌라 안녕하세요 최근에 본 영화 때 기생충을 되게 재밌게 봤어요 그거 진짜 감명 깊은 장면이 있었어요 어 말 안 봤는데 아직 안 봤는데 그럼 귀 잠깐 막았지 뭐? 내일 막 연습을 채워주시는 거예요 잠깐요 여기서 일주일 살면 돼요 저뭘 녹화한테 있어서 뭘다 내려주시면 안 될까요? 이런 장면일 거예요? 근데 이 영화 자체가 이게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앞에는 굉장히 재밌어요 코믹하거든요 근데 방금 제가 재현한 이 장면부터 영화 장르가 그냥 확 바뀌어버려요 여기서부터 진정한 기생충 영화가 되죠 어 저는 라라랜드라고 완전 공성파 대박 저는 되게 음악 영화 좋아해가지고 라라랜드를 굉장히 강력하게 봤습니다 와 되게 문득도 하는데 저는 스타이즈본이라는 영화 아 기가 막힌 영화죠 굉장히 강력하게 봤습니다 와 아 명대사 말고 명장면은 하나 뽑으셨어요 브래들리 쿠퍼가 조금 이제 나락으로 빠지고 여자가 조금 이렇게 올라오는 장면이 있어요 근데 이제 브래들리 쿠퍼가 이제 마지막에 그 안 좋은 상태를 하게 되죠 그 여자친구인 레이가가 추모곡을 부르는 장면이 있어요 마지막에 저는 해리포터 시리즈를 계속 참고 싶고요 가르디오 레오사 제 인생 영화는 여러분 아실지 모르겠는데 저는 원탁의 천사라는 아나 하나 선배님 네. 그 영화가 있거든요 저는 그 영화를 열 번도 넘게 본 거거든요 저희 회사팀이 이제 서스로 컴백을 했는데 저희가 또 새로운 모습으로 들어왔잖아요 그래서 많이 사랑해주시고 앞으로 열심히 활동하도록 하시고 저희 회사팀이 유럽 투어도 앞두고 있거든요 네. 유럽 투어도 많이 많이 와주시고 저희 핑크업의 길이 핑크업 모습도 많이 많이 보여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크나크였습니다 안녕